오늘 지민이가 친구들을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온건 아니겠죠? 왜 늦었어? 저 오늘 남편 어. 일하고 집 갔다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들었다. 와우.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조사해오라 했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cure my pain? 오케이, okay. Do you have anything to cure my pain? 오케이, okay.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얘는 어떤 뜻이던가요? 뭐뭐 하는 것. 그러면 일단 do you have는 갖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 그치? 뭘 갖고 있니? 어떤 것이지? 당신은 어떤 것을 갖고 있나요? 그러면 뭐 나의 일단 cure my pain의 뜻은 뭐예요? Cure my pain.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내 통증을 치료하다. Cure my pain. 그럼 이게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겠죠. 그래서 지민이가 생각하는 뭐뭐 하는 것? 그러면 너는 당신은 뭔가를 갖고 있습니까? 나의 통증 치료하는 것? 하기 위한입니다. 하기 위한. 앞에서 니들이 뭘 하면서 배웠던 거냐? 이거 무슨 시죠 용법? 오케이. 저 학교에서 쓰는 용어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어떤 여기 anything은 어떤 것이죠? 어떤 것? 당신이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anything을 어떤 것을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뭐 하기 위한? To cure my pain 하기 위한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나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영어에서 어떤 씨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것? 이 말이죠. 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것? Anything to cure my pain. 됐습니까? 그러면, 읽을 것 만들고 싶어. 읽을 것. 그럼 읽을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읽다가 뭐예요? 리드겠죠? 그러면 읽을 것은 뭐겠어? 읽을 거리, anything to read. 만약에 이 전체 내용과 상관없이 당신은 읽을 거리, 뭐 좀, 나 심심해요. 뭐좀 읽고 싶은데 읽을 거좀 갖고 있어요.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 you have anything to read? 하면 되겠죠. 나 배고파요. 먹을 거좀 있나요? 그렇죠? Do you have anything to eat? 하면 되겠죠. 먹을거리, anything to eat. 됐습니까?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거뭐 없어? 영화나 뭐 유튜브 같은 거 재밌는 거 없어? 이렇게 묻고 싶으면 뭐뭐 하다시를 넣어야죠. Do you have anything to watch?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씨가 뒤로 가서 to cure my pain 하기 위한 anything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해오라 한 거는 replied. replied 대신 쓸수 있는 거 뭐가 있죠? A로 시작하는. 그렇죠. 여기에 이게 붙었다는 얘기는 원래 형태는 이렇게 생겼죠. reply. 근데 얘가 규칙 변화하는 녀석이면 하다시인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얘가 과거형이고, 무슨 변화한다? 규칙 변화하는데,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로 고친 다음에 ed 한다. 그러니까 replied의 뜻은 대답했다겠죠. 과거형이니까. 대답했다. 그럼 같은 말은 뭐가 있겠다? answered 하면 되겠죠. The boy answered. 똑같이 시제를 맞춰줘야 되겠죠. 과거형. 그냥 answer라고 하면 조금 안 맞겠죠. The boy answered. 오케이, 그 다음에 it hasn't started yet. 일단 it hasn't started yet이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죠. 그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뭐가 시작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럼 it은 뭐 대신 온것 같아요? it은 뭐 대신 왔다? the pain 대신 온 거죠. the pain hasn't started yet.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야. Do you have anything to cure my pain? 이라고 보이가 물어봤어. 파마시스트한테. 근데 파마시스트가 Where is the pain? 어디가 아프신데요? 물어보는 거 파마시스트 asked. 그랬더니 After a short pause. 얘가 지금 바로 대답하기 힘드니까 잠깐 정적. 뭐 만화 보면은 왜? 만화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뜻이란 말이야. 잠깐 시간이 흐른 후에 잠깐의 멈춤이었죠. 멈춤. 짧은 멈춤 후에란 말은 내가 잠깐 동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고민한 다음에 이런 뜻이야. After a short pause. The boy가 answered, replied 하기를 그거 아직 시작 안 돼. It hasn't started yet. 그러니까 아픔이 아직은 시작 안 됐어. 아직 아프진 않아요. 됐습니까? The pain 대신 왔고요. 오케이. 그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요거만 하면 끝나겠네. 오케이. 그래서 little boy가 went 한 거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얘 귀찮으니까 뭐로 바꿔서? 바꿔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Where? 자, where 한 다음에 이 덩어리를 잘 보세요. 비동사 am, are, is나 was, were 있습니까? can이나 will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다 없다는 얘기는 하다 이건 땅콩인데 하다씨가 얘 혼자란 말이야. 그러면 이 속에 있던 걸 뽑아 먹어야지. 이 속에 went 속에 뭐가 들어있어? 아니죠. went는 뭐에 무슨 형이야? go의 과거형이죠. 그러면 go 속에 뭐가 들어있고 do가 들어있고 goes 속에는 does가 들어있지만 went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where did he 자 이 속에 did가 빠져나갔어. 빠져나가는 순간 원래 모습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어디로 갔습니까? Where did he go? He went into a drugstore. 약국 안으로 들어갔다. 됐습니까? Where did the little boy? Where did a little boy go? Where did a little boy go? He went into a drugstore.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때는 저 벌써 여기에 자리가 바뀌었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앞으로 안 나가.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Into a drugstore. 누가 약국에 들어갔나요? 누가 갔어? 그랬더니 A little boy went into a drugst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보이가 little boy가 얘기한 Do you have 갖고 있습니까? Anything 뭔가가 뭔가 있나요? 약국 갔으니까 여기에 있는 드러그를 찾는 거죠. 드러그.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drug? 약 있나요? 드러그는 드러그인데 뭐 해줄 드러그? To cure my pain 하기 위한 나의 고통을 치료해 주기 위한 약이 있을까요? 뭔가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파마시스트가 뭐였죠? 약사였습니다. 약사.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where 어디에 더 페인이 있니? 그랬습니까? 어디가 아프냐 이 말이겠죠. 이 말로 어디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 뜻이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이 말이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Where the pain? 이라고 누가 더 Pharmacist가 who are pharmacist. 자, 지민이가 스펠링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pharmacist 이렇게 외우면 너무 힘들어. 난 네가 스스로 어떤 방법을 찾기를 원하고 있는데 찾고 있나요? 자, far겠죠. 여기까지 far, pharma. 시스트라고 남겨서 파마시스트. 읽을 땐 파마시스트. 자, 스펠링이 그러니까 영어 스펠링이 어려운 이유는 A가 이런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저런 소리가 날 때도 있고 막 이래서 그래.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중학교 때 어떤 방법을 고안해냈느냐. 자, 스펠링을 외울 때 무조건 A는 R라고 치자. E는 A라고 치자. I는 E라고 치자. O는 O라고 치자. U는 U라고 치자. 실제 소리가 뭐든 간에 스펠링을 외울 때는. 그리고 뭐 PH 이런 거 외워도 해야지. PH는 FU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된다 치면 오케이. 여기까지 A는 무조건 아 해결을 했으니까 파, 얼, 마. 그 다음에 C는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지. S 쓸 거냐 C 쓸 거냐 고민할 때 여기에 있는 스소 시스트 할 때 C 뭐야 시스트
시스트 할 때는 시스트가 아니고 시스트고 시스는 이거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어 몇 가지 파 얼 마 시스트 그리고 이거 누가 읽으라 그러면 pharmacist라고 했겠지 옛날엔 발음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지금 이제 pharmacist 발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왜냐 발음이 물론 듣기를 위해선 중요해 언니 어젠가 듣기 시험 쳤지 모르죠 서로 얘기를 안 하니까 오늘인가 듣기 시험 쳤을 걸요 아마 난 전혀 모르는 일이야 듣기를 위해서는 발음이 정확하게 물론 좋긴 한데 뭐 일단 스펠링을 외우기 위해서는 뭐 드러그 스토레 이게 드러그 스토레라고 외웠었어 나 축구하다가 너무 좋아지고 아이고 아프겠다 이거는 내가 파인이라 그랬겠지 파인 이쪽에다 페인 밴드 두 개나 붙였어 좀 칠레팔레야 여기는 소중하게 잠들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언제 after a short pause 짧은 멈춤이죠 원래 짧은 멈춤 후에란 얘기는 잠깐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뜻입니다 잠깐 시간이 흐른 후에가 뭐라고요? after a short pause 더 보이가 replied 하기를 the pain hasn't started yet 자 yet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안 했나요? 혹시? 어, 안 했던 것 같네. yet 중요한데 설명 안 했네. 혹시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들었으면 들었다 그래. 자 yet에 대한 설명은 뭐냐? yet은 두 가지 yet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not yet이 있어요. not yet. not yet에서 yet의 뜻은 아직이고 얘가 아니다니까 not yet은 아직 아니다 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yet 이러면 이건 벌써 라는 뜻이에요 yet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yet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랑 같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yet의 뜻이 달라진다 그래서 not yet은 아직 아니다고 yet 벌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not yet이니까 the pain hasn't started yet. 고통이 아직도 시작되지. 사실 요거 hasn't started는 이게 조금 복잡한 말로 하면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해서 언니가 2학년 1학기 때 엄청나게 열심히 나랑 같이 공부한 게 있어. 조금 어려운 문법이 있는데 그건 뭐 지금 문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고만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고통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ad가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얘가 왜 ing냐 하면 아빠가 읽다가 아니고 뭐 해야 되니까 아빠가 읽고 있는 중이다 만들려고 아빠가 읽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무엇을 my report card는 카드인데 어디에서 온 my report card from school 학교에서 온 나의 성적표를 아빠가 읽고 있는 중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지민이도 뭐 이렇게 성적표 요즘은 성적표 안 나오잖아 그냥 뭐 시험도 안 치고 하니까 좋겠다 시험 칩니까? 진대?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알겠어. 영화는? 영화 잘 봤어. 당연히 잘 봐야지. 이게 빡시게 하고 있는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윗글에 밑줄 친 소년의 말에 의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건 He is healthy. 그는 어떻다? 헬스의 뜻이 뭐죠? 뭐 헬스 이런 건 뭐 음료수나 드링크 이런 데 많이 들어갔는데 뭐 헬스 올리고 뭐 이런 거 헬스는 건강한입니다 이건 건강하다는 얘기고 아니죠 His father is sick 누가 어떻다? 아빠가 편찮으시다도 아니죠 His grade is very low 그의 무엇이? 오케이 지금 단어를 공부를 안 하고 있는 티가 막 너무 많이 나죠 그의 성적이 어떻다 그렇죠 매우 낮아서 그런 거죠 이거죠 그렇습니까 성적이 형편없어서 아빠가 성적표 읽자마자 나랑 다른 물건 하나를 동시에 찾으시겠죠
그렇죠. 나랑 뭘 찾아요? 그렇죠. 회초리를 찾으시겠죠. 맞습니까? 회초리에 맞으면 그때 뭐가 시작되겠어? It has started 하겠죠. My pain has started. 어? 아버지께서 무엇이다? 쌤이다. His father helped.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누구를? 꼬맹이, 남자아이를, 저 보이를. 뭐를 가지고서 그의 공부. 여기에서 알아도 중요한 거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 여기에 사용된 구조를 help A with B라고 하고요. help A with B는 A가 B 하는 것을 돕다란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 with을 사용해야 되고, 이거 뭐 여기에다가 뭐 들어가겠니? 이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 문장에 대해서 아빠가 그가 그의 공부하는 걸 도와줬다라는 얘기니까 아닌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끊어읽기 만들면서 오케이. A little boy가 뭐라고 쓸까지입니다. little boy의 느낌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into a drugstore는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do you have anything? Do you have anything? 당신은 어떤, 갖고 있나요? 이렇게 할까? 당신은 갖고 있나요? 어떤 것은?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뭐에 어떤 것? To cure my pain.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출혈해주기 위한 할까요? 뭐, 똑같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뭔가를 갖고 있니? Do you have anything? Anything은 anything인데 뭐 해줄? 오케이, 뭐라고요? 됐습니까? Do you have anything to cure my p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where is the pain? So, where is the pain? 오케이, the pharmacist asked. 그 pharmacist가 약사란 단어 좀 쓰기 연습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after a short pause. 뭐라고 쓸까 얘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제일 뭐 쓰기 시험 할 때 네가 생각나기 쉬운 표현으로 뭐 할까? 짧은 정지 후에 일까요? 진짜? 짧은 정지 후에. 잠깐 시간이 더 보이가 리플라이드 했다. 그 소문이 났다. 뭐 answer도 써도 되고 리플라이드 써도 되는데 뭐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맞습니까? 나 같으면 리플라이드 하겠다. 더 스펠링 외우기 쉽지 않아. 오케이. 다음에 dad is reading 되겠죠. 아이고 it hasn't started yet이네요. not yet의 느낌을 살려야 됩니다. it hasn't started yet. 이것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yet. 됐습니까? 원래는 뭐 아직 시작되지 않았었는데, yet을 끝에 쓰라고 이렇게. 선생님 되게 착하죠? 거짓말 치고 있네. 됐습니까? Dad is reading. 그래서 아빠가 읽는 중이다. 아빠가 읽고 계신. My report files from school. 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시작됐죠. 아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오케이, 학교에서 온 나의 성적표. Report card from school. 그니까, 그래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남자아이가 갔어요. A little boy went. A little boy went. 어디로? Into a drugstore. Into a drugstore. 처음 나왔기 때문에 더가 아니고 어스입니다. 됐습니까? A little boy went into a drugstore. 여기에 a little boy 할 때 A little boy went.
어도 마찬가지 처음 등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나보는 건데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얘기하는 어떤 뭐 어떤 대화나 글에서 처음 나오는 건데 한계면 그때는 어 쓰고 그 다음부터 동일한 걸 얘기할 땐 더를 씁니다. A little boy went into a drugstore. 오케이. 그래서 가서 이제 애가 물어보는 거죠. 자, 당신은 뭔가를 갖고 있나요? Do you have anything? Do you have anything? Anything은 anything인데 뭐 하기 위한? To cure my pain. 그래서 뭐라고요? 전체 문장. Do you have anything to cure my pain?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죠? 어디에 있니 하죠? 어디에 있다. 이다 있다. Where is the pain? Where is the pain? 어디가 아프세요? Where is the pain? Where is the pain? 누가 더? The pharmacist asked. The pharmacist asked. 오케이. 자, 선생님이 얘기한 스펠링을 외우는 방법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걸 pharmacist라고 발음을 할 수 있어야지 스펠링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입이 많이 바빠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할 땐.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한 번 더. 전체 문장이 뭐였더라? The pharmacist asked. Where is the pain? The pharmacist asked. 오케이, 그랬더니 아직 시작 안 됐죠? 아, 참, 그렇죠. 자, 이거부터. 짧은, 잠깐 시간이 흐른 후에. 포즈. 근데, 어를 붙여야 돼. After a short pause. After a short pause. 파즈를 셀 수 있기 때문에. After a short pause.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가 지금 머릿속에서 헷갈리고 있는 스펠링 몇 가지만 써보면 일단 pharmacist 한 글자씩 외우지 말고 했습니까? 붙이란 말이야. pharmacist pharmacist 어우 난 못 외울 것 같아 그렇게 외우면 소리가 far 소리 누가 아 far far구나 pharmacist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pause 같은 경우도 오 소리가 파우 나는 이제 pause라고 외웠었겠지 pause 파우 pause pause au가 오 되는 거야 au는 au나 aw는 오가 돼 그래서 pause인데 스펠링 외울 때는 pause고요 뭐 짧은 시간이 흐른 후에가 뭐였더라 after a short pause 그러니까 더 보이가 뭐했다 리 replied 하는 거죠. replied라고 외웠겠지. replied. 발음할 땐 replied. after. Okay. double replied. 생각했다. 얘를 전체적으로 잠시 멈춘 후라고 하나요? after short pause. double replied. 요새 참 좋아. 그치? 영어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치? 과연 그럴까? Okay. Okay. after a short pause. The boy replied. 계산기인데 수학은 왜 공부하는 걸까? 그러게요. 다 하지 말지, 그치? 기계한테 다 맡기지. 오케이. 그래서 대답했는데, 그것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It hadn't started yet. 그래서 이거 동체를 외우는 게 좋은 거야. It hadn't started yet. 뭐라고요? Hasn't kid yet. It hasn't started yet. It hasn't started yet. 그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Started yet. 이게 뭐 이게 이거는 스타트의 세 번째 녀석인데 has 뒤에 하다시의 세 번째 녀석을 넣으면 뭐 이것도 뭐 비슷한 뭐 했다라는 얘기 not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다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아마도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야. 됐습니까? It hasn't started yet. It hasn't started yet. 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잘못 배우면 어려울 수 있는데. It hasn't started yet. 잘 배워야 돼요. 현재 완료라는 거. 어쨌든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가 뭐다? It hasn't started yet. 네, 그래서 아빠가 읽고 계신 중이에요. 오케이. Dad reading 하면 안 되지. 뭐 넣어야지.
Dad is reading. Reading은 어떤 시니까 읽는 중이니까 어떻다 만들어야죠. Dad is reading. Okay, Dad is reading 무엇을? From school. My report card from school. My report card from school. 그래서 전체 문장이 뭐? Dad is reading. My report card from school. Okay, 수고했습니다. 통문장 열심히 익히시고요. 내일은 다 모이겠네요.